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는 스피커의 대칭 구성을 통해서 둘 이상의 독립 음향 채널을 사용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식입니다. 연주자에 따라 무대 위에서 장비 세팅 방식은 모두 차이가 있지만 감각적인 사운드를 가장 중요시하는 앰비언트 장르의 연주자들은 스테레오 장비를 사용하여 보다 더 넓은 공간감과 사운드의 입체감을 완성시켜 청자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스테레오 타입 마코 시리즈 이펙터를 사용하여 보다 깊이 있고 입체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M1 하이 피델리티 모듈레이션 머신, D1 하이 피델리티 스테레오 딜레이, R1 하이 피델리티 스테레오 리버브. 오늘 시연을 감상하실 때에는 가능하시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 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스테레오 타입 이펙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전에 저희가 이 R1과 D1 그리고 ACS1을 사용을 해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한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그 편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메리스의 제품을 연결했을 땐가 아니면은 그 GFI 시스템의 이펙터를 연결했을 때 스테레오 사운드를 한번 더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댓글에 신기하다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듣는 음악들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음원들이 다 스테레오 어로 이제 녹음이 되고 재생이 되는 음원들이고 이 아티스트들 중에서 이 뭔가 이 그런 장난치는 거를 좋아하는 엔지니어와 아티스트가 같이 만나서 정말 공간감 엄청 넓게 스테레오로 만들어서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와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어폰 한쪽씩 들으면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사운드를 제공하는 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스테레오 이펙터들을 다 스테레오로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일부러 제가
건우 씨한테 부탁을 해서 팬도 살짝 좀더 넓히고 공간감을 좀더 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들어보신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이 세대의 와꾸 시리즈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딱히 들을 말씀 별로 없어요. 뭐 워낙 이미 저희가 리뷰 때 했던 제품들이고 그 스테레오 사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확실히 그 사운드 그 베리에이션을 되게 좀 넓게 쓰시고 그리고 왜 지금 앞전에도 설명 이제 현 PD님께서 하셨지만 앰비언트 사운드를 사실 정말 효과적으로 내려면은 앰프를 두 대를 쓰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페달이 없으신다 하더라도 뭐 캠퍼라든가 코드 코덱스 썼을 때 이제 양쪽으로 그쵸. 빼야겠죠. 그래서 딜레이 세팅도 예를 들면 한쪽은 뭐 4분음표 한쪽은 뭐 예를 들면 점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가 막 입체적으로 들리게 한다든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앰프 두 개를 써서 돌리는 그 느낌과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캠퍼라든가 코드 코텍스도 충분히 가능하고 워낙 고 해상도로 빠지지만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까지 겹쳐서 그 현장감, 그 현장에서 메인 스피커와 그리고 무대 스테이지에서 도는 소리까지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딱 들이받는 소리 역시나 이 앰프 두 대를 빼가지고 하는 소리도 굉장히 멋있고 물론 이제 무대 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쳤을 때 연주자도 기분 좋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뭐 저희가 지금 뭐 현장에서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좀 계속 위에 이제 무대 위에 앰프를 없애는 게 추세긴 하지만 그 누구도 앰프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그 맞아요, 기타 맞아요. 치는 사람 중에 누가 앰프 소리를 싫어합니까? 다 앰프 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앰프를 고집하는 뮤지션은 지금도 앰프 고집하죠. 그리고 뭐그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붙어서 알아서 해줄 터이니 뭐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렇게 다들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 어떤 그 기타를 치는 행위, 연주자로서, 그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딱 하나 생각나는 분은 교회, 찬양팀 분들. 맞습니다. 이제 토요일날 연습하고 이제 주일날 올라가죠. 그럴 때 요즘 뭐 이제 뭐 블랙가스펠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백인 음악들이 점점 더 앰비언트로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앰프가 두 대다. 그러면은 욕심내볼 만하다. 그래서 멋지게 사운드 잡으면 그리고 앰비언트 톤은 장로님들도 별로 안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홀리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에 뭐 기타 솔로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음으로 그렇죠. 당당당당당 뭐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스테레오감을 줘가지고 특히나 이제 모듈레이션까지 같이 줘서 막 소리도 막 돌고 이렇게 맞습니다. 빠지면 물론 이제 그러면 또 교회 엔지니어분이 좀 잘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잘 돼서 잘 벌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집사님이실 그쵸. 테죠. 그 집사님께 잘 상의를 하시고 집사님이 그런 거 귀찮아한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좀 힘드실 수 있고 집사님도 막 사운드에 관심 많다. 막 집사님도 막 취미로 엔지니어 막 공부하신다. 아니면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 엔지니어분들 이제 월급 주고 이제 네네, 맞습니다. 설계하시는 경우 많으니까 갑자기 너무 교회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장 앰비언트 사운드를 계속 이제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전문적으로 내 음악을 이렇게 녹여낸다 했을 때는 사실 스테레오 사운드는 확실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게 앰프로 빠지든 아니면은 앰프를 사용 못할 것 같으면은 앰프 시뮬레이션을 두 개를 써서 빼던가 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해내면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이런 식으로 사운드 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뭐랄까 이 스테레오 사운드. 이 특히나 이 마코 시리즈는 모든 페달들이 다 스테레오 아웃을 스테레오 인과 스테레오 아웃을 지원을 하는데 이 그냥 모노로
앰프에다 연결을 해서 들었을 때 사운드도 굉장히 압도적이지만 진짜로 이 마코 시리즈의 진가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공연 때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는 꼭 반드시 스테레오 써라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작은 앰프 두 개라도 물려서 사운드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똘똘앰프 두 개에서 맞아. 충분히 넣겠습니다. 똘똘이 앰프 두 개를 방 끝이랑 끝에다 달아놓고 연주를 하셨을 때그 느껴지는 감동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